애플 스토어가 하남에서 여섯 번째로 오픈된다고 해서 지금 와봤습니다. 스토어 내부의 모습은 어떤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늘은 살려주시라요 전문 유튜버 괴짜님과 함께 한다. 스타필드 위쪽에 패러글라이딩도 탄다. 살려주시라. 이렇게 입장하게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죠. 애플 스토어 하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시라요. 감사하게도 괴짜님이 길을 알려줄 겁니다. 여기 입구로 딱 들어와서 이쪽으로 샥샥 들어간 다음에 여기 1층 가장 가운데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신 괴짜님께 감사드립니다. 괴짜님이 입고 계신 헬프티가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괴짜님의 굿즈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뒤쪽에 살려주시라요 라고 적혀있죠. 해당 굿즈는 곧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어, 왔다. 애플 스토어 앞에 도착했고 광고판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12월 9일 오전 10시 오픈입니다. 오픈런을 하면 선착순으로 하남 애플 로고가 그려진 텀블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주인공은 괴짜님이었습니다. 투데이 앳 애플 참여형 세션에 참여해서 여러가지 팁들도 배워봤고요. 인테리어도 봤는데 굉장히 넓고 뭔가 아늑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천장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남 애플 스토어의 특징이 식물성 소재 바닥재, 공기순환 시스템을 사용했고 목조 골조를 사용했어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스토어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돋보이더라고요. 또 독특한 건 지니어스 바가 책상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공간이 따로 생겼습니다. 지니어스 바가 뭐냐면 기술, 하드웨어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약하고 바로 지니어스 바로 오면 됩니다. 그 옆에 픽업존이 있어서 물건 구매 시 여기서 받을 수 있고요. 독특한 건 또 테이블과 의자의 높이가 모두 다릅니다. 좀 더 편하게 앉아서 설명을 듣고 싶으면 낮은 책상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워치 스튜디오 존이 새롭게 생겼는데 워치만 이렇게 모두 나열되어 있는 존인데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여기도 굉장히 아늑하죠. 애플워치 울트라, 워치 9 시계밴드를 여기서 직접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 에어팟, 애플TV, 아이패드, 맥용 악세사리 등등 모두 잘 꾸며져 있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등등 모든 제품들을 미리 만져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남 애플스토어 구경 한번 해봤는데요. 아, 정말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남 스타필드 올 일 있으면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